아니 마누라가 뭐 뭐냐? 부부네 부부. 제 아내입니다 하고 하는 소리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? 부부를 주장하는 여자와 아니라고 말한 남자. 7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녀의 물러설 수 없는 전쟁. 잠자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? 아니 그렇다고 뭐 다 부부인가? 당신은 새 입자잖아! 아내 대 새 입자, 이 기막힌 싸움의 승자는? 그로부터 한 달의 시간이 흐르고. 아이고 이 나쁜 인간아! 일어나라고! 아이 진짜 이 여자가 진짜. 아이 저 별일 아니에요. 저 그냥들 가세요. 아이 김 사장 무슨 일이야 이게? 아니 저 이 여자가 이사를 가는데 저 방해를 하잖아요. 아니 마누라를 두고 이사를 가겠다고? 아니 이 여자가 그래요? 지가 내 마누라라고? 아니 좀 미치겠는데 진짜. 야. 야, 내가 네 마누라가 아니면 뭐냐? 어? 이 여자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. 당신은 우리 집 새 입자잖아. 뭐? 아무리 바람이 나도 그렇지 자신의 아내 보고 새 입자라니요?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? 아니 그럼 그동안 새 입자가 안 주인 행세를 한 거야? 아니에요. 이 사람 말 다 거짓말이에요. 여러분도 아시잖아요. 내가 이 사람 와이프인 거. 그렇지. 그렇지. 나한테 보험 들 때도 저기 남편 앞으로 했잖아. 그래. 아 그리고 피보험자 지정도 저기 남편 앞으로 했는데. 맞아. 맞아요. 내가 이 사람 보험도 다 냈잖아요. 그렇지. 어디 그것뿐이야. 시어머니 병가로는 또 오죽 잘했어. 맞아. 내 말이. 막말로 똥개장이 안 치웠지. 몸에 좋은 거 다 해주고. 저번에 쑥에다가 직접 떡 해준 것도 내가 봤어.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딨어. 들어가기 정말. 제가 환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.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 입에서 이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하고 하는 소리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? 없지. 네? 난 안 들었어. 당신은? 아니 나는 저 여사님이 뭐 그냥 둘이 재혼했다고 그러길래 그런 줄 알았지. 아 보세요. 자 저는 단 한 번도 이 여자를 제 아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재혼을 했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.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. 한 달 전 원경 씨를 매몰차게 외면하고 돌아서던 그날. 저기 민지야 내 말 좀 들어봐. 와. 아니 저기 아니 더 이상 오빠만 안 믿는다니까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민지야 이 정말 미치겠어. 내가 진짜 이 속을 다 까서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저 여자랑 나 아무런 사이도 아니야. 그냥 불쌍해서 방 하나 빌려준 거라니까. 세입자야 세입자. 어떻게 믿어? 못 믿어? 너 그럼 내가 확인시켜주면 믿을 거지? 그럼 믿을 거지? 따라와. 뭔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자신만만한 영재씨. 민지 씨를 데려온 곳은 다름 아닌 주민센터였습니다. 저기 주민등록 등본 좀 떼러 왔는데요. 신분증 주시겠어요? 아 예. 잘 봐. 내가 똑똑히 확인시켜 줄 테니까. 자 여기 있습니다. 아니 뭘 확인시켜 주겠다는 것인지. 아 등본 나왔습니다. 아 예. 내가 볼게. 봐, 그 여자 그냥 세입자라니까. 봐, 동거. 이거 뭐야? 끝까지 날 기만해. 아 민지야. 이제 정말 끝이야. 야 민지야. 아니 대체 뭐가 적혀 있길래 민지 씨가 이통 매몰차게 돌아서는 걸까요? 야 민지야, 야 민지야. 저기 왜 이러세요? 당신이에요? 아니 당신이 그런 거예요?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거 말씀 좀 해보세요. 당당했던 영재 씨가 민지 씨에게 꼼짝 못했던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. 아니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? 예? 아니 여기 이 여자 저희 집 세입자예요. 세입자. 이거 왜 철로 올라와 있냐고요.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아하,
놀랍게도 영재 씨와 원경 씨는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니었답니다. 남자의 말에 따르면 여자는 단지 자신의 집에 방 한 칸을 쓰는 세입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를 시어머니 대하듯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장에서도 며느리처럼 굴더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신과 결혼했다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전입신고를 하며 자신과 아무런 의논 없이 처로 기입하는 등 점점 그 집착이 심해졌다고 합니다. 이에 남자는 주민센터 측에 강력히 항의를 했고 주민센터 측에서도 실수를 인정하고 여자의 일방적인 서류 접수였으므로 처라는 표시를 삭제하고 동거인으로 정정하였습니다. 네, 영재 씨의 말을 듣고 보니 좀 억울한 것도 같은데요. 집주인인 제가 오죽하면 이사를 나가겠냐고요.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습니다. 예. 어이, 세상에 여자가 그런 엄청난 짓을 해? 아 이런? 어휴, 아무튼 김 사장 인생 만족해놨구만. 그러니까요. 아 뭐야, 아줌마도 세입자였어요? 아이 같은 세입자끼리 진짜. 참 분위기 파악 못하고. 쓰레기 잘 버려야겠네. 잘 버려야. 야, 들어와서 살라고 꼬실 때는 언제고. 젊은 여자 생기니까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냐?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? 사람이냐고! 뭐? 들어와 살라고 했다고? 뭐야? 이 양반이?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지? 아니, 그거는요. 왜? 뭐 더 할 말 있냐? 시간은 다시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원경 씨 고모의 소개로 만났던 두 사람. 내 조카 민원경인데 예쁘죠? 예. 그럼 두 사람 이야기 잘 나누고. 좋은 시간 보내요. 예. 들어가세요. 원경 씨라고요? 나이가? 이제 36이에요. 많이 꺾였죠.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? 한창이시죠. 뭐 들으셨겠지만 저도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이 있습니다. 아 요즘 그게 뭐 흠인가요? 안 맞는데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낫죠. 그렇죠. 아우 이거 뭔가 통하는 것 같네요. 같은 아픔을 지니고 있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말이 잘 통했답니다. 그리고 그날 밤.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? 아, 예. 저 어떻게 라면이라도 먹고 가실래요? 아, 어머님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요? 주무실 거예요. 한 번 주무시면 깊이 주무시는 분이라 무슨 소리가 나도 전혀 모르실 거예요. 아니 왜 부끄러워하세요? 나는 라면 끓이는 소리 말한 건데. 어머, 아 저 그게. 들어가실래요? 예. 영재 씨의 집까지 갈 정도로 두 사람 사이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. 자, 먹읍시다. 맛있겠다. 그래졌네. 원경 씨는 영재 씨의 자상한 매력에 금세 빠져들었는데요. 근데 집이 참 좋네요. 방이 몇 개예요? 아, 세 개요.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뭐 좀 여유가 있기는 하죠. 아, 맞다. 원경 씨도 집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? 네. 근데 여자 혼자 살기 마땅한 데가 별로 없네요. 아, 그래요? 그럼 우리 집으로 들어올래요? 방도 하나 비는데. 아, 정말 그래도 돼요? 괜히 신세 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. 아이, 뭐 어때요? 안 그래도 허전했는데. 아. 영재 씨의 이 한마디가 원경 씨에겐 당연히 같이 살자는 얘기로 들렸습니다. 그 후 함께 살면서 집안 살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참 다정다감했다는데요.
주변 사람들 모두 그런 원경 씨를 부러워했답니다. 그런데 지금 와서 부부가 아니라니 원경 씨는 억울할 수밖에요. 아니 누가 봐도 부부였구만. 아 왜 그때 아니란 말을 왜 안 해? 아니라면 아니라고 했었어야지. 아이고 아니니까 아니라고 안 한 거지. 여기가 아니야? 바뀌지. 아이고 가만 있어봐.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? 그게 무슨 말이야? 이 말이야 방구야. 암튼 영재 씨 너무했네 진짜. 어, 정말 너무해. 어? 그러게 말입니다. 영재 씨 참 너무했네요. 어디 급분인지 아세요? 차도 네 명이로 샀고요. 세금이면 벌금, 차는 내가 됐다고요. 야, 사장님, 야, 차 얘기는 여기서 왜 해? 세금 많이 나온다고 네가 네 이름으로 하자며. 아유 그거야. 어차피 내 게 네 거고 네 게 내 건 줄 알았으니까 그랬지. 야, 차 얘기는 됐고.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니 살아있을 때까지. 대체 무슨 폭탄 선언을 하시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건지. 잠자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. 아 이거 결정적인 한 방인데요. 7년 동안이나 담자리를 했어? 딴소리야. 그럼 이게 대체 몇 건이야? 아니 김 대장 그거 진짜야? 아니요 그게요 저기 그때는 눈빛이 조금 그 다음에 저 분위기가 야 네가 워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시했잖아. 아니 워낙 어쩌고 저쩌고라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? 아무래도 두 사람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 모양입니다. 함께 산 지 한 달째 되던 날 샤워를 막 끝낸 원경 씨가 자신 앞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으니 시선이 안 갈 수 없었다는 영재 씨. 어머. 향긋한 샴푸 냄새에 머리를 묶어 올린 원경 씨의 새하얀 목덜미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다는 거지요. 그 분위기에 홀린 듯 자신도 모르게 원경 씨의 손을 이끌었고 원경 씨 역시 분명 싫지 않은 눈치였답니다. 아, 영재 씨 방은 이렇게 생겼구나. 아, 제 방은 처음이죠. 원경 씨 방은 어때요? 제 방이야? 궁금해요? 그러면 밖에 있는 원앙을 서로 입맞추게 돌려놓으면 그때 보여드릴게요. 원앙이요? 아, 자, 그러면 오늘은 그 후 계속해서 잠자리는 했지만 영재 씨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데요. 그리고 원경 씨 역시 그냥 화끈한 성격으로 자신과 같은 생각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잠자리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. 원앙이었구만 신호가. 에이 그럴 수도 있죠. 아니 그렇다고 뭐 다 부부인가? 어, 그렇지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. 그럼 여자도 남자가 필요할 때가 있지. 안 그래? 아이고 그러셔. 그러면 나도 남자 한번 구해볼까? 아이 사람이 지금. 나는 순정을 다 바쳤다고요. 당신을 정말 내 남편으로 생각했다고. 아이고 즐길 건 다 즐기고 적당히 발뺄 궁리나 하고 말이야. 됐네 됐어. 부부야 부부. 이제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. 가자고요 가자고. 가자 여보. 아유 뭐 좀 더 들어보자고. 재밌구만. 아이고 이 화상아 얼른 와. 얼른 와. 이런... 가자고요. 가자고. 그래 가봐요. 아 그래요? 가자고. 그래요? 세상 사람들 다 안 믿어도. 아 내가 아닌데. 난 절대 아닌데. 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마누라한테 월세 받는 미친놈도 있냐? 어? 뭐가 어째? 월세라니요? 참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커플입니다. 월세 얽힌 내막은 또 이랬습니다. 아유, 이게 이제 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집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어가지고요. 아, 원경 씨는 요 방 쓰시면 되고요. 요 화장실은 여기 쓰시면 되고. 네. 아, 여기. 잠깐만 좀 앉아 계실래요? 네. 잠시만요. 네. 예? 원경 씨의 사정이 딱한 데다가 마침 자신의 집에 빈 방도 있고 해서
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 살라고 했다는 영재 씨. 그리고 저 이런 거 쓰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정확한 게 좋은 거니까 이해하시죠? 네, 저도 깔끔한 게 좋아요. 아, 자, 그러면은 계약금은 400만 원으로 하고 방, 일반 시설, 부엌을 사용하는 걸 계산으로 하면 되겠죠? 네, 그렇게 하도록 해요. 쓰겠습니다. 영재 씨는 다른 세입자처럼 원경 씨와도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월세뿐 아니라 전기세, 수도세 등 공과금까지 정확히 받았다는데요. 아 이게 왜 여기 넘어와 있지? 뿐만 아니라 자신은 최대한 세입자 원경 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철저히 원경 씨 구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생활해왔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자신만 조심할 뿐 세입자인 원경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데요. 미안해요. 놀랐나 보네. 저기 하던 거 마저 해요. 그리고 변기 뚜껑 꼭 내려줘요. 그도 그럴 것이 원경 씨에게 영재 씨는 남편이니 조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. 결국 이 끝나지 않은 싸움은 법정으로까지 가게 됩니다.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자신과 혼인생활을 해놓고 마음대로 집을 팔고 가버렸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며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인데요.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두 사람은 단순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아니었지만 수익과 지출을 공유하지도 않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부라고 소개하지도 않는 등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고 또한 월세금 영수증 등은 부부 사이에서 작성할 만한 문건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혼인생활에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남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 야, 이거 봤지? 봤지? 어디서 엄한 남자 코를 끼려고 해? 누가 할 소리? 이제서라도 당신 시커먼 속을 알게 돼서 기쁜 게 누군데? 지독하다. 지독해. 당신을 안 7년간의 세월이 정말 끔찍하다.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거다. 어? 7년의 시간 동안 상대는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만 찾았던 두 사람. 결국 두 사람의 인연은 원망만 남긴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.